시작합니다. 이번에 할 게임은 큐브라는 게임이고요. 모바일 게임으로 별점 4.6짜리 게임입니다. 게임 설명에는 당신의 창의력을 테스트하는 게임이라고 써 있더군요. 그래서 뭔지 몰라서 궁금해서 한번 받아봤습니다. 이 게임은 모바일 게임은 플레이스토어에다 영어로 검색하시면 아실 수 있고요. 큐브스라고 써 있었던 것 같은데 큐브라고 번역하면 된다 그래서 큐브라고 그냥 부르겠습니다. 큐브스. 정확히 철자는 뭐였더라? CUDES인가? 그렇게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건 뭐죠? 어찌됐건 이렇게 퍼즐 게임이고 시작해보죠. 같이 즐겨보죠. 저도 잘 모르는 관계 같이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약간 몸 상태가 안 좋아서 가볍게 잠깐 할수 있는 게임으로 찾았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이 나오는 것 같은데. 자, 한번 해보죠. 이렇게? 저거를 시간 제한 안에 저 모양으로 만들어서 맞추라는 거구나. 되게 어려운 거 아니야, 이거? 어우씨. 아니, 1탄부터 이래? 아, 최소한으로 움직이는 것까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네요. 장난 아닌데, 처음부터? 이거를, 아, 야, 너무. 아주 강한 거 아닙니까? 하드코어한 게? 아, 잠깐만. 일단은. 이제 조여. 조이고. 이렇게 하자. 끝을 못 가잖아, 그쵸? 아, 옆으로 한 칸만 더 뺐어야 됐는데. 좋아요. 일단 맞추기만 하면, 아! 뭐 했냐. 일단 여기 이렇게 하고. 약간 눈에 안 익는 것 같아. 됐네요. 그 움직임이 이게 통째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씩 움직이니까 노래가 되게 조용하다. 그쵸? 생각을 좀 해보죠. 위에 두 칸을 띄어내고 양쪽에 붙이는 건데. 네 칸, 세 칸. 아니야. 아래 두 칸을 띄고, 일단 아래 두 칸을 띄고, 이게 이렇게 되네? 잠깐만.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지. 하나, 세 칸. 너무 게임이 어려운데? 똑똑이들이 하는 게임이구만. 이렇게. 어렵네. 암스트롱포가 됐죠? 돌려 보내줍니다. 다음. 그냥 아무데나 문 대면 될것 같다. 어렵긴 한데 목계를 막 그런 건 아니고 그렇게 그게 아니라 어거지로 막문 대다 보면 되는 것 같은데. 이제 하나씩 하여 그냥. 이거 아닌데 지금까지 보내면 안 됐던 것 같은데. 가자. 이게 시간 점수랑 거리 점수랑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생각하지 말고 빠르게 옮기자. 이거 아닌데? 실수했네. 됐어.
좋아요. 야, 색깔까지야 이제는? 아, 잠깐만, 이거 어떡하라고? 일단은 하나 빼. 빼고 쭉 빼고. 아,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잠깐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일단 하자, 일단 하고.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하고. 아, 두 칸. 절로 보내야 돼. 아, 뭐한 거야? 아니야, 아직 괜찮아. 여기서. 자, 내려가. 내려가, 쭉 내려가. 내려가서. 이따위로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되긴 했으니까. 일단 되긴 했으니까. 아, 뭐, 어떻게, 뭐로 가든 서울만 가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약간 몸도 풀리는 것 같고. 오늘 몸이 좀안 좋아서 뇌가 안 돌아가네요. 창의력을 시험하는 게임인데, 내 창의력은 이 정도 수준인 걸로 해서, 이렇게 하면 되죠, 뭐. 잠깐만, 이거 또 일단은, 이거는 두 개를 다 떼. 아, 두 개를 다 떼고. 아, 두 개를 다 떼야 되는데. 아, 잠깐만, 이거 어떡하지? 아, 한칸안 돼. 위로, 여섯, 다섯. 여섯. 아, 이러면 돼, 이러면 돼. 내 의도랑 전혀 다르게 되고 있는데. 아니, 잘 생각해보자. 일단 이건 아니야. 일단 이건 아니지만, 일단 가. 가고, 이렇게 하고, 붙이고, 깼다. 이리 와, 들어와. 아, 깨긴 뭘 깨. 아, 잠깐만. 아, 뭔 짓을 한 거야? 잠깐만, 일단은. 이걸로 될것 같은데? 하나, 둘. 됐어. 아, 한 칸. 아, 일단 가. 아, 이러면 또한 꼬이는데. 아, 됐어, 일단 가. 가고. 아, 뭐야, 한칸 됐네. 아, 참. 아! 아, 왜 이러냐. 자, 되돌려. 아. 어렵다. 너무 어렵다, 이거. 일단 붙이고. 쟤를 내가 놓아드리고 싶거든요? 다섯 칸이 여기 있잖아. 여기다가 쪼여서 붙인 다음에, 한 칸을 끌고 와야 되는데, 쪽으로. 이 상태에서, 오고, 아,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놓고 무슨 창의력이야, 이씨. 창의력 다 죽겠다, 죽겠어.
저분들을 내리면 되는데 솔직히 견적 안 나오거든요? 안 돼, 안 돼, 안 돼. 가운데 이게 비어있는 게 이게 떨어지니까 이걸 써야겠네. 이걸 써서 일단 세운 다음에 아, 뭐한 거야? 잠깐 붙어버렸잖아.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뭐야? 아, 잘못 끝냈나 보다. 안 닿지?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아, 붙잖아, 이러면은. 어쨌든 합체한다. 가자, 가자. 야. 하드코어 했어. 그린 A 간다. 야, 몇 단계인데 벌써 이러면 안 돼. 너무 좀 누가 먹는 것 같은데 지금 이분들? 아, 안 돼, 안 돼. 일단은 이걸 이용해서. 약간 요령 익혔거든요? 취소. 먼거 같다. 큰일 났다. 아니야, 아니야. 아직 몰라. 아, 뭔 짓을 하는 거니? 평화로운 소리 들리십니까? 딱내 마음입니다. 벽에 안 닿고, 저큰게 일단 벽에 닿으면 안 되고. 저걸 일단 닿게 해서. 자세히 보자. 아니야, 내려야 되는데. 아, 바보. 아니, 지금 6개구나. 아, 맞아, 맞아. 6개지? 5개로 해야 되지? 아, 참, 거. 어렵네. 저건 무시하고, 저기 개판 난건 무시하고, 자. 오랜만에 고통 주는데. 저 일렬로 세우기만 하면 돼, 이제. 심플하게. 아, 왔다, 왔다, 왔다. 됐다, 됐다, 됐다. 아, 됐다. 드디어 됐네. 한 칸만 더 올리고, 그쵸? 됐죠? 정확히, 정확히 해야 돼, 정확히. 한 번이라도 더 굴렸다가는 거기서 끝나는 거야.
됐고, 하나, 둘, 셋, 됐다. 간만에 재밌는데, 가끔 이런 것도 괜찮네. 취소. 아, 전혀 안 귀찮네요.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더 내리면 돼. 더 내려야 돼. 이렇게. 아, 뭐한 거니? 아. 아, 안 돼, 안 돼. 일단은, 안에 있는 거 붙이고, 끌고 오자. 끌고 오자, 끌고 오고. 아, 퍼즐 게임입니다. 일단은 들어올려 벽에 붙이고 들어올려서 붙이고 여기까지 일단 하고 여기까지 하면 일단 칸은 맞고 하나를 끌고 오면 되는데 내고 됐다. 좀 오래 걸리지만 어쩔 수 없어. 바본가 나는? 이게 뭔 개짓거리였지? 아. 여기서 하나, 둘, 그리고 잊고 있었다. 저걸 먼저 끌고 왔었어야 되는데, 일단은 해봐. 내려와, 빨리 와, 빨리 와. 아, 별 3개 주네. 이렇게 그지 발사기로 해도 착하네.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는데 후하게 줘야지. 일단 저거는 하나 띄면 되고. 끌어야 된다. 어쩔 수 없다. 자고 맞춰서. 아, 약간 한칸 부족하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여섯이야? 그러면은, 맛있는 바나나처럼 생겼는데. 일단은. 두 개를 떼야 되는데. 빨리빨리빨리빨리 시간 없어. 오메 큰일 날 뻔. 됐어. 빨라졌어 빨라졌어. 오케이. 창의력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다. 깰 수는 있게 만들었네. 어려워도
어떻게 하면 다깰수 있게 만들었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깰지가 문제네. 다깰 수는 있는데, 거기서 창의력이라는 거지? 이제 변태다, 이거 만든 사람. 개변태다. 날 숙연하게 만드는데 아주 사람을 아래 거를 떼야 되잖아.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졌다 갖다 대야지. 우선은 여기다가 올리고. 하나 더 올려야지. 올리고, 좋아. 돌리다 보면 깰수 있게 만들었는데, 여기서 이 시간 같은 게 걸리는 것 같죠? 차이, 뭐 어떤 식으로 하는지, 뭐 그런 데 중점을 두고, 별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세개 그냥 주는 것 같고, 쿨하게 주는 것 같고, 별 자체는. 어떻게, 그러니까 별에 신경 쓰지 말고, 지금 주니까 신경 쓰지 말고 하라고, 이런 식으로 만든 것 같네요. 무슨 짓한 거죠? 떼고요. 검은 거 맞춰주고. 다 불러오자. 불러오고. 뭔짓한 거야? 뭔짓한 거야? 떼주고. 이게 뭐냐? 좋아, 좋아. 저걸 봐. 뭐한 거니? 뭐한 거니? 아니야, 나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는 크게 나쁘지 않았다. 생각이 짧았을 뿐이지. 너무 오래 걸려 저기까지 가면은 하나씩 하자. 설마 위에 한칸 있겠지, 그치? 됐다. 가자. 예. 노란 게 연두색 칸이구나. 자. 노란 거 통째로 드러내고요. 붉은 칸 만들고요. 노란 칸 만들고요. 쉽네. 이거 너무 좋다. 됐다. 됐고. 가끔 이렇게 퍼즐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네. 마음이 편하다.
여기다 걸쳐서 떼주면서 올려서 붙여주고 칸 많으니까 떼주고 올려주고 아니 지금 벽에 그냥 붙이자. 벽에 붙이고 중간에 하나 떼면 되니까. 나뭔짓한 거냐? 아 됐어. 일단은 어느 정도 나단이 맞았으니까 아이 정도 만족하고. 한 번의 실수로. 아니야, 무조건 해야 된다. 해야 되고. 아니, 뭔 짓이야? 진짜 왜 그러는 건데? 여기서 많이 본 장면인데? 됐다. 아, 이깟게 뭐라고 이렇게 고생을 2분이나 했잖아. 사지 자른다. 사지 자른다. 머리 자르고. 자, 붉은 거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아래쪽도 잘라야 되잖아. 하나씩 하자.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씩 하고. 거꾸로 했다.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안 된다는 느낌 들었어. 자, 일단 이거를 지금 뭐냐? 다시 하자. 뭐한 거야? 자, 위를 잘라내는 건 맞는 거 같은데 잘라내는 방식이 틀렸어. 크게 잘라내고 아예 띄어서 잘라내고 이렇게 잘라내고. 실수한 것 같은데, 됐어요. 아래카는 뭐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됐고요. 일단 위에 맞췄고요. 아래인데 아래 일단은 이렇게 하고 하늘색을 내려야지. 내려서 빼자. 밑으로 빼고 밑으로 빼고 이러면 또 거긴데. 이렇게 하고, 자, 세칸 차가 있는 저쪽으로 가서,
합차. 아, 일로 가, 그냥. 합차고. 어우, 야, 이게 뭐라고 이렇게 어렵냐. 2분, 3분 안에는 끊겠다. 나 되게 많이 한것 같다? 아, 자, 와, 뭐한 거야? 아, 두 개가 필요가 없네, 두 개나. 그러면은 한쪽 라인에 붙여야 되는구나. 야, 이거 어렵다. 이렇게 붙이고, 일단 붙이고, 한 칸을 덜어내면서, 붙이고, 아, 큰일 났네. 또 계산을 잘못했네. 일단은 이렇게 붙여놓고 이렇게 붙이고 저걸 내가 드러내야 되는데 이렇게 드러내야지 별수 있나 드러내고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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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됐다. H. 빨리 공구리 하고요. 뭐야? 이번에 클리어야? 아, 근데 저거는 불편하다 좀. 가운데 있는 거는. 다섯 칸. 일단은 좀 센데? 여기에 한칸 빼고 저한 칸을 붙일지 아니면 다른 걸 붙일지인데. 이거를 붙이면 되겠구나. 붙이고, 아이고, 실수. 에이치 쓰면 되겠다. 저 에이치 쓰면, 아, 잠깐만, 맞다, 맞다. 아, 뭐한 거야? 자, 여기지? 여기다 하고, 붙이고, 통째로 잘라내고, 다섯 칸짜리를 만든 다음에, 뭔가 많이 잘못되고 있는 것 같은데, 됐어. 아, 이거 안 좋아. 아, 그냥 일단 붙이자. 붙이고. 붙여. 붙이면 돼. 붙이고. 아, 진짜. 된 거죠? 가자. 아, 나쁘지 않았다.
그만하죠. 재밌었고요. 이런 게임이 있다는 거. 이렇게. 저 이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머리 쓰는 게임이면 머리 아파지고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머리 아프다기보다는 그냥 자기 맘대로 자유롭게, 예를 들면은 게임이 있으면은 뭐 다크소울처럼 자기 방식대로 할수 있지만, 그래도 약간 공략해 나가는 게임이 있다면은, 이거는 뭐 퍼즐 게임이 그런 형식이다, 하드코어한 형식이다 그러면, 이건 약간 스카이림처럼 자유도가 되게 많습니다. 다양하게 어떤 방식으로 해도 깰수 있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해서 자기 맘대로 깰수 있다는 점. 퍼즐 게임인데 머리 아프기보다는 약간 뭔가 좀 성취감이 있는, 어렵지 않으면서도 너무 쉬우면 성취감이 없는데, 답이 뭐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않으면서 약간 좀 넓은 자유도. 뭐 이상한 소리 한것 같은데. 어쨌든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재밌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좀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 특히 조각 맞추기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거 시간 때울 때, 사람이 시간 때울 때가 많잖아요. 필요할 때, 뭐 이동 거리라던가, 뭐 물리치료실에서 물리치료 받는다던가, 뭐 어디서 누굴 기다린다던가, 그럴 때 와이파이 안 터지는데 마땅히 할 게임은 없다, 이런 거 하나 받아놓고 잠깐 즐기다 보면 시간 금방 갈것 같네요. 저도 시간이 막 사라졌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다음 게임에서 뵙죠. 그러면 뿅!